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2차 전지 흥미로운 이슈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K배터리 새 돌파구 46XX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예. 예. 그거 이제 46XX 원통형 배터리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양극재 수출이 1월부터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앞으로 좀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애널리스트 이제 코멘트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CATL이 이제 중국 이춘에 리튬 광산을 이제 감산에 들어갔다. 보통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리튬 가격이 바닥일 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바닥 부근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 얘기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였죠. 한 주 쉬었으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행사가 지금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인터배터리 행사에 참석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김윤태 대표.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리튬을 그 전기차용 리튬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선두에 있는 업체니까 그 소식을 제일 잘 알겠죠. 이 김윤태 대표가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이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낙관론을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최근에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실제로 이제 그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1.6% 급등 큰 손들도 바닥쳤다. 리튬 기한의 양극재 부활하는 이제 제목의 기사고요.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최근 그 한 달 거의 한 달 사이에 이제 10% 이상 리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요 글로벌 리튬 생산 업체 들이 코멘트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미국의 앨범알 같은 경우에 낮은 리튬 가격은 지속 불가능하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춘의 광산 중국이 이제 CATL이 이춘 광산 그 폐쇄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지금 원가 이하라서 앞으로는 감산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위가 이제 7SQM인데 거기서도 올해 리튬 가격은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이제 리튬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분이 원료 가격 반등세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 이런 예상의 근거는 결국은 좀 감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원가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생산을 좀 축소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지속적 가격 하락 끝에 감산 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작년 이맘때 이제 반도체 쪽이 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감산에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캐즘 탓에 둔화된 전기차 수요 후폭풍도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리튬 생산 업체 쪽에서는 이제 올해 리튬 수요 증가폭이 대략 뭐 10%에서 대략 한 20% 정도로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사실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전기차 팔리는 속도를 보면은 좀 그렇지 않고요. 이제 1월달 통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EV 볼륨주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이제 1월달에 68%의 전기차 성장세 있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그 통계 착시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감해서 보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예상하고 있었던 좀 보수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이제 10%에서 20% 정도의 성장 속도보다는 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가격 상승폭이 커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기차 수요의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쭉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업계 쪽에서 주로 리튬 가격이 에 대해서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코멘트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골드만삭스라고 미국의 그 대형 IB 업체 쪽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소재 가격 급락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해 추가적으로 대략 한 12%, 코발트가 12%, 니켈이 15%, 탄산 리튬은 25%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제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의 흐름입니다. 이제 12월 작년 12월 4일 날 10만 500위안 정도 바닥을 치고 8만 6,500위안까지 2월 2일 날 쭉 떨어졌다가 보시면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거의 이제 작년 12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3월 4일까지 나와 있는데 최근 거를 보면은 이제 10만 위안을 넘어서서 23년 작년 12월 초 가격까지 지금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리튬 가격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되게 좀 훈풍이 불게 하는 이제 요소다는 말씀드렸고요. 본 주제로 46XX 시리즈, 46 시리즈 원통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K배터리 새 돌파구는 이제 46XX 시리즈 원통형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SNE 리서치 자료가 23년에 10기가와트시였다가 25년에 155기가와트시, 2030년에 650기가와트시로 이제 큰 폭 성장할 걸로 이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기가와트시 단위로 나오면 사실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감이 잘 안 오죠. 네. 예, 예. 그래서 저거를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제 뭐 이런 건 좀 아시면 이제 저도 사실 감이 잘 안 오네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요. 와트시, 뭐 기가와트시 이런 얘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SKENS 미디어룸이라는 데서 따온 자료고요. 에너지 백과 와트시라고 해서 와트라는 게 이제 전력의 기본 단위입니다. 1초 동안 생산 또는 소비되는 전력의 능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와트시는 이제 한 시간 동안 생산 또는 소비되는 전력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와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제임스 와트 그 증기기관 만들어갖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만들었던 그 와트에서 이름을 따온 거고요. 100g짜리 사과 한 개를 1m 정도 들어 올리는 정도의 힘. 이게 이제 그 네. 1와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와트시는 1시간 동안 생산되는, 생산 또는 소비되는 전력의 양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이제 4인 가족 기준에서 한 달 동안 이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그 전기의 양이 보통 350kW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350이요? 예, 350kW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전자레인지를 5시간 돌리면 5kW시 전기가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풍기를 10시간 돌려서 이제 30일 동안 돌리면 이제 12kW시가 되고 아 30일이군요. 한 달 예, 한 달, 동안 한 달 네. 동안 예, 선풍기를 이제 10시간씩 매일 돌리면 이제 그렇게 되고 냉장고는 이제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네. 냉장고가 이제 한 달 동안 쓰는 전기량이 72kW시. 아, 이 부분이 가장 와닿네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저 72kW시라는 부분을 이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저 72kW시가 보통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양하고 동일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이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가 이제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만큼의 전기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보통 이제 이 충전을 몇 번 하니까 이제 그 보통 보면은 평균적으로 전기차 모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5번 정도 이제 충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70kW시 곱하기 5 하면은 350kW시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를 한 달 동안 운행하면서 사용되는 전기의 양이 가정에서 4인 가족이 한 달 내내 쓰는 전기의 양하고 동일하다. 그 정도 예.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전기의 양이 이제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보통 와트시보다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킬로와트시, 메가와트시, 기가와트시, 테라와트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쓸 때 이게 좀, 키로는 이제 1000이고, 메가는 거기서 이제 1000씩 올라가서, 메가는 100만 와트시, 기가는 15 와트시, 테라는 1조 와트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기가와트시는 이제 100만 킬로와트시가 되고, 아까 이제 30년에 46XX가 이제 650기가와트시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환산해서 보면은 이게 전기차가 650만 대 정도
되는 이제 전기차에 그 46XS 원통형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21년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이 이제 577테라와트시거든요. 테라죠. 테라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이제 한 1천만 대 정도가 이제 전기차로 다 전환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소요 전기량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통상적으로 평균 한 대당 65kWh가 들어가거든요. 배터리가. 그게 이제 다섯 번 충방전하면은 이게 한 달을 쓸 수 있는 거고 곱하기 12를 하면은 이게 이제 1년 동안 사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1천만을 곱하면은 이제 1천만 대의 소요 전기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게 계산해 보면은 총해서 39TWh가 나옵니다. 39요? 예, 39는 우리가 21년 사용하고 있는 577TWh의 7%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많은 전기는 어디서 구하냐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전기량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발전량이 한 7% 정도만 증가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전기는 이 전기차용 전기는 다 사용 가능한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한번 넘기시면 예, 이제 곧 좀 설명 좀 드렸고 테슬라가 원래 이제 2020년에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46XX 시리즈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네. 방송할 CDI도 어제 공수를 했죠. 예. 네. 그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같이 다 연결돼 있는 얘기니까요. 테슬라에 이어서 지금 이제 BMW,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여기에 속속 이 46XX 이제 시리즈 배터리를 이제 사용할 거를 이제 계속해서 좀 발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올해 8월부터 충북 청주 오천 공장에서 원통형 배터리 양산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요 4680 원통형 배터리는 당연히 테슬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대표님 말씀이 김동명 대표가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테슬라 외에도 여러 고객사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게 46XX 시리즈가 이제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좀 매력적인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될 거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46XX를 이제 양산을 시점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업체가 한국의 LG엔솔이 이제 지금 제일 빠르죠. 24년 8월 올해 8월이고요. 두 번째가 금량이 25년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삼성 SDI가 이제 26년 얘기를 하다가 네. 어제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25년 초에 우리가 양산을 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한 이 세 개 업체만 지금 46XX 시리즈의 구체적인 양산 시점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의 SK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구체적인 양산 시점을 발표를 못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네, 양산에 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가 보네요. 예, 어렵습니다. 46XX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금양은 의외네요. 제가 옛날에 이제 금양이 IR을 담당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했죠. 이제 네. 그 금양이 그 46 그 95 저기 발표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사실은 그 이제 기술의 그 원천 같은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삼성 SDI 쪽 그런 기술진 분들이 이제 금양에 많이 합류해서 이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이게 네.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제 삼성 SDI 다니다가 금양 와서 이제 저 사업을 하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만약 그분들이 외국으로 못 나가겠죠. 예, 외국 못 나갑니다. 네. 예, 외국 나가면은 이제 그게 아마 10년 이상 징역인가 그럴 거예요. 5년 이상 징역인가 그럴 거예요. 되게 이제 5년 이상입니다. 예. 되게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예. 그 양형이 좀 약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에 예. 굉장히 그 양형이 좀 적어서 뭐 그걸 각오하고 예. 일부러 스파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정리해 갖고 다음 시간에 한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 갖고 네. 예.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중국이 지금 여기서 이제 완전 중국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46XX 시리즈가 전 세계 전기차 메이커들이 많이 채용한다고 했을 때 그 혜택은 오롯이 대한민국 원통형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금양, 삼성 SDI 이 세 개사만 독차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국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엄청난 좀 뭐랄까 이제 성장 신성장 동력 이 저 기술적인 격차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 최근에 발표했죠. 꿈의 2차 전지 사립구호 배터리를 부산 기업 금량이 국내 첫 개발했다라는 이제 신문 기사 발표가 있었고 저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이제 기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21700 배터리고요. 왼쪽에 있는 게 4695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46이라고 하는 거는 저 원통형의 지름을 얘기하고요. 95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46mm, 95mm. 네. 예, 그러니까 4.6cm, 9.5cm가 되는 거죠. 보시면 저게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등치를 키우는 이유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저 캔의 개수를 줄이는 게 주목적이에요. 네. 예, 지금 2170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모델3에 대략 한 4,30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469로 바꾸게 되면은 대략 한 500개 정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원가 절감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효율성에 있어서 이제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가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인터배터리 행사에 그 금량이 부스를 이번에 되게 크게 열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산업자원부 차관분이 같이 오셔서 이제 좀 축하하는 그런 좀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제 그 469 설명이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각형이나 파우치형 배터리와는 달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지만 구조상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가 용이하고 제조 효율이 높으며 표준화된 규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46 시리즈로 가게 되면은 기존 2170 배터리가 이제 크기가 너무 적어서 차 한 대에 너무 많은 배터리 숫자가 들어간다는 그 단점을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삼성도 이번에 이제 그 저기 인터 배터리 행사에 이제 이 46파이 사총사를 지금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요 사진이 이제 그 인터 배터리 행사에 실제 그 공개되고 있는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이제 모습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삼성 SDI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 배터리 2024에서 총 4가지 형태의 46 시리즈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은 똑같고요. 높이가 다른 거예요. 예. 예. 4680하고 그다음에 4695. 4695는 이제 금량이 요번에 발표한 그 사이즈고요. 이 사이즈는 BMW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4680은 테슬라용 사이즈고 4695는 BMW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46110. 그러니까 제조사마다 높이가 다르네요.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저 중에서 이제 몇 개로 최종적으로 이제 낙점될 것, 규격화될 것 같고요. 표준이 하나 설정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지금 46110, 46120. 아직은 초기니까 이제 어떤 게 제일 좋은가를 갖고 이제 높이를 다양하게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적화된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금량에서 IR 맡아서 이제 저희 금량 기술진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기술진 분들이 이 개발 과정에서 실제 개발을 해보니까 원통형이 지름이 46일 때 높이는 80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4695나 46120이 더 최적일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80, 95, 110, 120 같은 다양한 사이즈의 이제 그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거 갖고 완성차 업체들 해외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뭐랄까 규격을 계속 좀 맞춰가는 이제 네. 표준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보니까 예. 아까 삼성 그 사진을 잠깐 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저기 생활에서 쓰고 있는 작은 건전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 건전지에서 이제 발전한 거고요. 예. 그것만 좀 커진 예. 거죠? 예. 2170이 이제 보통 AA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그 신기술들이 좀 이제 쭉 발표가 됐는데 삼성 SDI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추가 정보를 얘기를 했고 2027년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갈 거다 얘기했고
LG엔솔은 이제 파우치형 셀투팩을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SK온은 이제 급속 충전 관련된 이제 그쪽을 많이 얘기했고요. 네. 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 예. 관계상 예. 자, 금감원장과 만나신다고요? 아,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금감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이 이제 배석하신 자리에서 공매도 관련된 이제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13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한번 어떤 말씀 나눴는지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